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축복기도 받고 그 때문에 에서가 미워가지고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아 봐, 너 빨리 에사람 집으로 도망가라. 그 도망가는 상황에서 외롭고 쓸쓸한 고독한 눈물의 밤을 세우게 된 거예요. 아마 울고 기도하다가 돌베개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렸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만난가? 이럴 때, 쓸쓸하고 외로울 때, 고독할 때, 어머니 품속에서 따스할 때 만난 게 아니고 힘들 때, 광야 생활할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이제 그때 하나님이 꼭 찾아와요. 찾아와가지고 이제 본즉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네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네 자손이 이 땅의 틀까지 많으리라. 이 아브라함 약속, 이삭의 약속을 야곱에게 지금 전수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으로서 아마 성경에 나온 거 처음 만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복음 받았는데 이제 그것이 이루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네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가 하란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허락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너를 이 땅으로 다시 이끌어 오겠다. 지금 도망가는 신세지만 이 땅을 이 땅으로 줄 것이고 이렇게 축복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뭘 얘기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다. 야곱은 타협했어요, 안 했어요? 타협 안 했어요. 내가 이 땅을 줄까? 말까? 한 번도 대화도 안 했어.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 준다? 약속했기 때문에 네가 이루란 게 아니야. 내가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인간이 뭘 합니까? 우리 능력으로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들은.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연약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뭘 우리가 해요? 뭔 주에 이른다고요? 내 자신도 못 이기고, 넘어지다 쓰러졌다는 인생들이 뭘 하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뭐 미리서 뭐 도장 찍자는 것도 아니요. 내가 하겠다. 내가 이룰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약속하고 약속해 주시고 내가 하시겠대 또. 좋아요, 안 좋아요? 야곱의 하나님 여기에 오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네 허락을 다 이룰까 해 너를 떠나지 않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떠나지 않는다. 함께한다면 복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한 것이 복이요. 요셉은 종살이도 함께했고 감옥에도 함께했고 형통했더라. 뭐 형통인가? 내 원한 속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함께한 것이 형통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형통이요. 내 생각으로 된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자, 두 번째, 야곱의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서 16절, 17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매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베들이라. 두 번째, 이게 중요하다고요. 믿음은
반드시 행동에 반응이 보인다. 나 반응이 보인다. 나 이렇게 꿈에 나타나고 그래서 뭐 이상한 꿈 하나 꿨네. 끝. 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권. 이야, 진짜 믿으면 막 움직여요, 막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심으로 뭐복 준다기도 그렇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반응을 보면 알거든요. 열정이 있거든요. 이야, 두렵도다. 하나님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했네. 깨어서 일어나서 이곳이 하나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막 그리고 막 홀딱다 뛰고 막 정신없이. 나 이게 중요하다 봐요. 믿음은 반응을 보인다. 믿음은 반응을 보인다. 행동을 보여요. 진짜 믿어지면. 그러면 와, 막 감격이 갖고 막 어쩔 줄 몰라. 감격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일방적으로 이렇게 약속해주면, 야, 그랬어. 막 좋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약속 꿈꾸면, 그것이 기다려야 보면 될랑가, 안 될랑가 모르고 것만이라? 이런 사람 돼야 안 돼? 안 돼요. 누구한테 말하면 그꿈 얘기한다고 실수하면 절대 말하면 안 돼? 하고, 벌벌 들고 앉았네. 아니, 한다면 하는 것이 믿어야지. 아멘. 하나님 하신다고 믿음으로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반응을 보여야지. 사람, 인간도 그러거든요.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를 잘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 그랬어. 그랬구나. 오메, 그랬구나. 힘들어. 막 이렇게 거기 까딱까딱 해줘야지. 가만히 두고 있으면 재미있어 없어? 재미없어요. 반응을 보여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요. 아멘. 아, 그렇구나. 성경을 그렇게 해석도 한간만 이렇게 듣는 사람 있고, 야, 오늘 내 귀신 말씀이다 하면 내거 되는 거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 말씀을 받으니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반응을 보여야지. 진짜 믿으면. 그냥 우리가요, 이 열정은 믿음에서 와. 사랑에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막. 그리고 기름을 붓고, 이게 뭔 기름일까? 그 당시 돈이 없는 시대인데 아마 제일 좋은 기름이 뭔 기름일까? 참기름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참기름 한병 주면서 이런 갖고 와서라 했는데, 아까워, 안 아까워? 그다 부숴버려. 이게 진짜거든요. 한 방울만 떨어치고 냄새 풍기제 이런 사람들 옷값을 팍 깨뜨려 300대는 막 부숴버리잖아요. 뭔가 하나님 뱉은 것이 아까워. 아이고 째째해갖고 진짜 믿음적으로 째째. 아니 이왕 한번 하면서 정확하게 확실한 멋있는 믿음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막 기름을 붓고 그리고 베드리라 하고 베드리 떡집 말씀 약속 준 것이다 이 말이오. 오늘 이곳이 야고 만난 베들레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막 그러면서 약속해주고 뭐 십일조 드리겠고 어쩌고 저쩌고 드리겠나이다 하면서 막반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였어요. 꿈에 봤거든. 그꼭 앞에 있는 것 같아 그냥 사람 만난 것 같아. 그리고 이걸 계속 자기가 말했어 막. 막 그러니까 이게 400년 후에 모세가 기록을 했지. 자기가 말하고 꽉 있으면 모세가 어떻게 알아, 이걸.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을 응답받고요. 막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 너희 말이 네 귀에 든 대로 행하리니. 믿음이 말하고. 하신다겠고. 막 그렇게 오고. 아이들도 우리 아버지가 자전거 사준다 하겠어. 소문 내고 다니면 이제 사줘야 돼서. 나는 그 스타일이에요. 그 스타일. 항상 믿음의 반응을 보고 하신다겠다고 막 그래. 아멘. 자,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그러면 이게 뚝딱 이루어졌을까? 아니더라고. 이래놓고 20년 동안 무슨 소리 했는데 10번 아주 라반이 속여 먹어버려. 예? 야곱이 속였거든. 이게 자기가 단수 더 높은 단수 만났어. 그래갖고 하나님이 다루어. 라반을 통해서. 그리고 속여먹고 죽어라
고생 20년 동안 다 뺏어 먹어. 벌써 10번 바꿔 먹어버려. 빈털털이요. 그렇게 고생해도. 아니, 복지나면 뚝딱죠.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들까? 연단 훈련을 꼭 시키고, 내가 복직해. 그 이제 완전 빈털털이인데, 이제 꿈에 보니까, 막, 그, 양이 있는데, 새끼를 낳는데, 예, 가만히 얼룩물룩, 얼룩물 그 중에서 흰 양이 나오거든. 가서, 삼촌, 이렇게 합시다. 뭐다? 얼룩무늬 인조 중에서 흰 양놈 내 것답시다. 그래라, 이 바보야. 응? 너는 속았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지, 보여줬잖아요. 그래갖고, 얼룩무늬에서 흰 양만, 아, 이제 얼룩무늬끼리인데, 꼭, 실한 양은 겸유할 때, 그, 신풍나무, 떨기나무 막, 얼룩들은 게 보여주고 딱 했더니, 그게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믿음의 바람의 법칙이죠. 그래갖고, 그냥, 모든, 실한 양이다. 야곱을 바꿔불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복주께다. 내가 복주께. 내가 복주께. 하나님이 복주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잠자고 있을 때 뚝딱 준 것이 아니고 바라보게 만들었어. 이게 영의 사람 만든 거예요. 야곱을 엊그리, 영적 엊그리 시켜가지고 바라보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실은 복이 문제가 아니고 야곱을 혼외 사람, 영의 사람 만든 게 목적이잖아요. 커버가 돼. 그리고 이제 도망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에서가 400 군사 데리고 또 죽이러 온다 하네. 아이고 또 와라. 첩첩 산중이네. 그래서 거기서 또 기도하고 막 야포가 기도하고 막 야곱 이슬을 바꿔가지고 막 환도비굴 시켜버리고 그냥 내게 축복하소서고 복을 주소서고 막. 야, 험악한 세월. 여러분, 그 야곱이 그때 나이가 몇 살쯤 될것 같아? 몇 살? 60, 70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에서가 40세 결혼했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도망 나올 때를 보면, 지금 이 시간도 40세가 넘었어요. 20대 청년 줄 알아? 아니요. 그다음 20이면 뭔살 했죠? 60, 70 됐겠지. 나이가 70이 다 됐어. 야곱이 보통 일이 아니오. 그것도 이거 한도 100을 잡고 그래서 나이 한70 먹은 사람 아직 젊은 사람이요. 아멘. 다 젊은 사람들 왔구만요. 나이가 별거 70밖에 안 먹고 뭐 늙었다고 하지 마. 아멘. 나 이거 재밌네. 야곱이 나이가 20대 30대 아니오. 계산해 보니까 70세요. 70세 이때가 지금 인생은 몇 살부터? 8세부터요. 할렐루야. 모세는 8세부터 일했는데, 누가 나한테 늙었다고 해봐. 가만 안 둬볼란 게. 할렐루야. 마음이 늙어서 그러지. 맞아. 성경 정확히 해석해야지. 아이고, 나 늙었어. 뭐에 안 늙었어? 갈렙은 85세. 아직 힘이 남았다고. 할일 있다고. 아멘. 할일 있어요. 할렐루야. 파란만장한 인생을 다, 야곱 인생은 그래갖고 야복강가에서 이제 분열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 축복해주고 이제 애쓰고 껴안고 울고 그래가지고 다 그런데 32장, 34장에 뭔 사건이 난줄 알아? 뭔 사건이 났어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해. 세상에 뭔 짓이야. 왜 그랬을까? 세겜 땅에 머물다가 바로 베델 가야지 뭘 세겜 땅에 머물러. 목초지가 좋아. 이만한 양떼들. 혼나고도 인생은 또 그래. 또 변해. 뭐라 세금 때문에 머물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딱 때린데, 딸 디나가 강간당해 만들어. 아이고, 또 가라. 혼나. 거기서 도망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영적 상속이, 영적 호주가 잘못 오면 새끼가 문제가 돼. 그래갖고 이제, 혼나잖아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할례를 행하라게 해갖고 시몬 레위가 다 칼로 죽여버리고 이제 난리가 났어요. 막 도망 나오잖아요. 35장에 베델로 올라가라 하고 다시 또 복을 주고 가만히 우리가 실수가 넘어져도 하나님이 내가 함께하고 약속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 우리가 뭐 형같지만 하나님이 딱 하시더라고. 염려 근심 하지 마세요.
마음은 좋, 우리가 기도만, 기도하면 얼마나요? 한마디도 들어주면 된 것이지. 내가 한 것마다 나는 부족이, 그러면 눌려. 그냥 죄송만 한다면 하나님 이러신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면서 이제 요셉이 죽은 지 22년 동안 그 마음고생하잖아요. 요셉이 궁궐중이 되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조카다다. 내 아들 좀 버리라 하고 이 요셉이 보는 금수레 보고 너무 황금수레 보고 확실해 이거 진짜요. 확실해. 아 그러구나. 오늘 어떤 뭐냐면 성령이 오신 거 황금수레랑 똑같아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에 다 축복해 주고 14 분량대로 축복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면서 열두 아들 축복인데 아들 유다에게 정확하니 메시아 지파 이게 홀이 너를 떠나지 않냐고 7이자 지파가 홀 왕국 권세가 네 자손에 나온다고 요셉한테는 생기 무성한 가지로서 엄청난 복다 준다고 다 분량 다 축복 그 파란만의 인생을 마쳤는데 저는 뭘 느끼냐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면 된다 할렐루야. 야, 지금 구약의 야곱 얘기를 오늘 뭘, 무슨 나하고 의미가 있을까? 저는 간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라면서 이제 이 시대로는 지금 어느 시대인가? 지금 시대는 지금 정말 무서운 영적 싸움의 시대인데 한마디로 기도의 사람날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야곱은 아들을 잘 낳고 유다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다윗 지파가 나오고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진데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셔서 이제 부활 승천 성령 오셔갖고 이제 재림 예수님 오실 단계에 신부 단장을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있는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사냐 죽냐 기로에 놓여 있어요. 지금 내가 신부 오늘날 저 중앙일보 정부 허락받고 집 사라 청와대 초헌법적 발상. 자,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서,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집을 허락받고 살아? 사회에서 인데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초헌법적 발상. 오, 벌써 이렇게 돼버렸구나. 이게 뭐인가 공산화 되겠다는 거예요. 중앙, 오늘 아침에 정부 허락받고 집 사라. 강남에 집이 9억이 넘어가니까. 집값 안 적었는데 벌써 아파? 뭐 살라면 동의 신고에 허락해 주면 사 그럼 못사 여기까지 왔어요. 아직 통과는 안 됐어. 예. 지금 사람들은 뭐 그렇게 공산화가 금방 될까? 법으로는 끝났어요. 공수처법 끝나본 거예요. 다 끝났어요. 정말 이걸로 좀봐 신문 좀 어떻게 돌아간 거나 시대나 좀 알아. 어째 야곱 얘기다 갑자기 또 정부 얘기인가 모르겠네? 응? 야곱 그 시대는 야곱은 자기 사명 잘 감당했고 이 시대 우리 시대 사명 잘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저는요 어제도 지난번에 오신 그 선교사 목사님 미국에 있더만 통화를 그분하고 그분이 굉장히 똑똑하더라고. 통화 미국에서 막이 나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같이 이 나라 어떻게 왜 서울에 근교회 목사가 좌파 목사가 나와 그러냐고 막 누구 누구 이름 거령을 미안해 막그 사람은 그러고 왜 그러냐고 막 내가 속이 상하니까 내가 만나러 가야 될 것인가? 금식하고 응답했기 때문에 사단을 장악했기 때문에 아주 누가 평화통이 말은 이제 평화란 말이 저쪽에 써먹으니까 보금통이라고 돼. 보금통이 될줄 믿습니다. 나는 불안하진 않아요. 왜? 오늘 여기서 반응, 자, 야곱이, 야, 하늘문 열렸다고 막 뛰고 좋고 막 뛰잖아요. 저는 주사파 무슨 용 잡았다는 얘기를 자꾸 목사님 맨날 또 거스르네. 또 거스르네. 맨 듣기, 그래, 좋아. 나 이거 딱 본말 나면 투시해봐야 되겠어.
아휴, 공산화 될까 벌벌대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이렇게 난리인데 왜안 좋아할까? 야곱은 너무 좋아서 홀딱다 뛰었구만. 믿음은 행동 반응을 보여야죠. 감사해야 되겠죠. 그 하나 좋아하시고 그래. 야, 박 목사 너는 그렇게 좋냐? 무슨 용 잡아갖고 그래요 주사 병 잡아갖고 이 교회 때문에 강주 살려주고 어? 애웠지 또 따라서 그다음 뭐요? 한국 광주 삶은 그다음 한국 살고 그다음에 한국 삶은 북한에 살고 북한에 살면 세계 살고 이게 계획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 나를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마지막 세계를 선교가 난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림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제2이스라엘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선교사 3만 명인데 우리나라만 전쟁 나오면 큰일 나요. 그래서 예, 전쟁 나더라도 그냥 한 사람만 빵 하고 그냥 끝내보면 좋지. 그럴 수 있어. 나 모르게 꼭안 난다는 건 아니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름답게 좋은 나라로 경제를 파괴하지 않고 아름답게 좋게 부국 강병을 줄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도 기도해야 될지니라. 자, 70년이 차면 이스라엘 회복된다. 에스겔에서 나와요. 그러나 예레미야에 그것도 내게 구해야 될지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우리 기도를 통해 일한 거 아시기 바랍니다. 천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 나는 하나님 큰 그림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우리를 지금 쓰신 하나님 감사해야 되겠죠. 아멘이죠. 우리를 쓰고 감사해야지. 아니 만일에 적화나 돼가지고 수용사나 들어가고 교회 파괴시키고 우리 자손들 신앙생활 못 하고 내 손자들 못 하면 우리는 죽어도 순교할 수 있어요. 순교할 수 있겠죠. 죽여다나 눈 찔까 한방 맞으면 죽어보면 되지. 내 새끼도 어쩌라고. 믿음은 내 형제 참여도 어쩌라고. 어떻게 하라고 불 속에 들어가라고? 아니요. 절대 우리는요, 악마가 싸워 이기라겠어요. 마귀에 당하고, 그것도 하나님 뜻인가 보다. 말된 소리. 싸우라겠어요. 이기라겠어요. 이깁시다.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어둠과 주관들과 양도가 씨름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의 방패로 성령의 검으로 무지 성령에서 기도하고 싸워 이기라 전쟁에서 2등은 없어요 죽어요 저 나는 가끔 목욕탕에 가면 킥복싱 있잖아 요즘에 막 발로 차고 때리고 한 번씩 살짝 봐 엄마, 인정사회에 발로 체리고, 딱 엎어쳐놓고, 아주 머리를 쫙 때리면, 신발이 딱 말기, 겨우, 좋아, 홀딱 뛰고. 나는 그거 보고, 막 방어, 와이켈러셜, 아버지, 내가 기도하는 먼저 이렇게 쓰러져갖고, 마귀가 나 발목을 긁습니다. 와이켈러셜, 막, 이럴 때 웃어봐, 좀. 그러나면 내가 재미없잖아. 진짜요. 그거 은혜 봐, 그거 보고, 은혜 봐도, 아버지. 여자들도 그거 짓거려도 많이 여자들도 오메오메 그래갖고 말로 차고 때리고 작살 내나 하고 완전 피때리고 죽으려고 하면 있겠다고 그래갖고 막 벨트 차고 쥐야 우리 영적 싸움에 저 싸움인데 그러니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막연 당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맞아요 안 맞아요 당해버려요 져버려요 여러분 하나님 큰 계획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벌론 포로 간거 오는 거 아니에요. 오는 거. 그 계획대로 한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계획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해서라도 사회 훈련시켜 만들어가고 가나안 가야지. 광야 40년 그 가나안 안 거친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고 열거성 돌고서 별 말이 많고 별 얘기가 많고 구시렁구시렁 걸 거지. 40년 광야생활 겹쳐보니까 열거성 돌아 돌고 하라는데 다 해. 그래야 이기지. 그럼 그냥 만일에 사회주의 강에서 안 하고 그랬으면 가나안 땅에 적군 칼에 죽어. 적군이 칼에 죽은 거 봐. 내 손에 죽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다 계획은 없어. 실력이 안 돼. 훈련시키게라도 만들어 써야 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정해졌지만 우리는 인격 대 인격을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도할 마음 주시고 감동 주시고 일하신다. 제가 부흥회 갔더만 2시간 해보겠는데 이제 5분에 끝내야 되니까 성경 한 군데 찾아봐. 난이 말씀 은혜가 돼. 시편 139편 13절부터 16절까지. 자, 시편 139편 13절부터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아직 안 찾았어? 904페이지 다 찾아봐. 소리 좀 크게 읽어요. 139편 시편 139편 13절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며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의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으심 받을 때에 나 형체가 주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제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날 위하여 정하는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적에 다 기록이 됐나이다. 이야,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설명이 너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만들 때에 여기서 보세요. 16다 만들 형체가 숨겨졌고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어머니 뱃속이 만들기 전에 주의 보셨고 난로에 정한 날이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재에 다 기록됐나이다. 자,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천국 갔다 왔어요. 그 얘기 설명을 나와 맞다 맞다. 자기가 가서 보니까 자기 만들기 전에 자기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만들기 전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맞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야곱이 뱃속에서부터 자 야곱은 살아계시는 미워했다고 했잖아요. 알아서 그렇게 만들었어. 야곱을 처음부터 만들 때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나를 만들 때 오늘 내 일을 하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어 나를. 자, 나로 보면 나를 하나 만들 때에 안 될게 담임 목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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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것을 알고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으로 처음부터 만들 때 만들었다니까. 이해가 돼요? 오, 뭐라겠어? 자. 나를 위해 정한 날 하루 되기 전에 주의 적이 다 기록, 이미 다 기록됐어요. 기록해놓고, 보세요. 이 마이크를 만들려면 이미 설계 도면에 나와 있어.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 공장에서. 이해가 돼요?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아니요. 다 계획 세워놓고 만들어. 자, 모세가 보니까 모세는 이름이 뭐예요? 모래에서 건졌다는 뜻이잖아요. 이름을. 갈대상에 건졌어. 근데 80년 후에 홍해 받아서 지 이름값을 지 백성 홍해 받아서 건져내요. 모래에서 건져내죠. 모세를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기도하라니. 내 사명은 난 알겠는데 나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 감독이 그래. 모세? 처음부터 모세를 만들었어. 그렇게 하려고 만들, 그러구나. 그런 게 편해, 그냥. 그럼 내가 능력 똑똑해서 내가 모세 비교한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우리는 주님이 나에 대한 그 계획만 알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방향을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영혼. 어디로 갈지 방향이 모르니까 큰일 나버리죠. 마귀한테 속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그렇구나.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할 거 있어 없어? 없어. 감사만 해야 돼. 맡기고 지고 찬양을 해요. 아멘이죠. 우리가 뛰고 난다게 될거 하나도 없어요. 못 해요. 그래서 다 계획됐구나. 알구나. 근데 계획돼서 가만히 놀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 내가 모든 사업 더 많이 쓰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더 많이 쓰고 있다. 은혜는 남겨오는데 내가 열매로 쓰고 섬기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고, 이왕이면 하나님의 속에서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맴받지 말고 빨리 순종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확신해요. 얼마나 벌써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벌써 어디로 간지 지금. 응?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 살려주면 있습니다. 인간적은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역전할 것입니다.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 응? 시장 경제, 응? 자유 원칙을 인정을 해야지. 저 인정하지 않겠다고 그러고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통과시켰고, 어, 불교 구원 있다고 하면 이제 벌금 내겠다고 그걸 맞아. 1년이 통과돼 봅니다. 싹 한국에 전멸시켜 보려고. 이 기로에 있어요. 이 기로에. 얼마 안 남았어요. 나는 최후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믿으나 고백하고 하나 딱 붙으셔야죠. 이거 그렇게 하라고요, 제발. 믿으면 말을 하고 고백하고 이겼다. 우리는 마귀, 원어 싸움이거든요. 그럼 마귀를 때려잡고 이기는 거예요. 아브라함 하듯이. 그래서 믿음의 고백하고 이긴다. 안타까운 것이 사람의 속아지가 나도 뭐 넓지나 좀 넓어야 되겠더만 대동단결해야 되는데 청취인들이 꼬막까지 아주 속아지 좁아타자고 벤장어라고 그러지 속아지 좁은 것보다 벤쟁이 밴댕이? 어. 왜 밴댕이인 줄 알아? 속아야 좁은 밴댕이는 산 고기 하나도 없대. 인천 어디 가서 목생을 대면 딱 잡는다 바닥 지성이 지가 죽는데 밴댕이는 100% 죽은대요. 건들면 죽어본대. 속이 밴댕이 같아 가지고 어이구. 그래서 뭐 탄핵을 넘어가자 안 넘어가자 친박 구박 또 싸우가자 부치요. 또 우리 좌파 반복 싸우가자 아버지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최후에는 하나님 역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에 승리하시고, 왜요? 그렇구나. 다 정해졌구만. 왜? 내가 잘나고 우리 교회가 별거 있을 때가 아니요. 이 나라는 세계 선교해야 돼요. 평화통일 이루어야 돼요. 복음통일 해야 돼요. 북한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마귀한테 질것 같아. 안 줘. 절대 안 줘. 때가 보면 반드시 역전해요. 나는 믿어요. 뭔 근거로요? 나는 약속이 뭐, 예. 좀 무슨 용 잡아버렸거든? 기분 좋아, 안 좋아? 아, 하루에 1,000번씩 그 얘기를 하면. 그만 더 좋아야 되는데 또 거절하네. 또 거절해. 그런 사람은 심판 받을까요? 감사합시다. 오늘 야곱이, 야! 하늘의 문이로다, 하늘의 전이로다고 기름 나눠갖고 부숴버리잖아요. 믿음처럼 그렇게 하자고. 당당하게 이겼다고. 딱 허리 쫙 펴고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응? 복음 통일 된다. 작년에 세번 금식을 통해서 전부 용들 잡았어. 이 추사파 용들. 이겼어요. 나는 믿어요. 이 예배 천국에서 볼까 안 볼까? 천사들이 본게막 박수치고 있네.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